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잘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의 그 복으로 힘입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이 땅의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구원이라는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어디에 속박된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구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속, 속전을 주고 그 사람을 빼오는 것을 말합니다. 구해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구해옵니까? 노예된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구해오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된 자리에서 속전을 주고 돈을 주고 그 대가를 주고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구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보혈로 값주고 샀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의 보혈을 지불하고 그 대가를 예수의 보혈로 지불하고 예수님의 생명 그 피로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오셨다. 우리를 구원해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구원해 오신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구원해 오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자유인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은총을 누리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예들인 우리도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대표성의 원칙, 집합적 인격체라는 말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집합적 인격체, corporate personality라고 합니다. 집합적 인격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나아가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의 자손인 우리도 함께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담을 보지 못하였지만, 아담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아담의 죄가 왜 나에게 전가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그 부활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우리도 함께 부활하고 함께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 편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대표성의 원칙, 집합적 인격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그 수중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시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가 더 자유로웠다, 더 행복했다, 더 즐거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드니까, 광야에서 괴로우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그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자. 다시 그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바로에서 핍박받고 바로에게 종노릇하는 그 노예 생활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하나님과 자유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노예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 받았지만
가난과 고통을 함께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지 않습니까? 정처 없이, 계획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때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욕하고 그 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듯이 그리고 죽였듯이 우리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따라오는 하나의 덤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각오해야 됩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어려움과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만나를 먹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견뎌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정리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가난과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거기에 풍요로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쾌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확실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는 자유함과 가난과 핍박과 불확실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 거기에 풍요가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거기에 사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속박 아래에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풍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움과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그 불확실성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대신에 성도라고 하면서도 악한 마귀와 함께 풍요와 쾌락을 즐기면서 이 땅에서 확실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구원은 그래서 주권의 이동입니다. 주권의 이양입니다.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구원을 얘기할 때 노아의 방주 예를 들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밖에서 그 바닷가에서 헤엄치고 있는 자들이 자유로운 자들입니까? 아니면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자유로운 자들입니까? 바다에서 헤엄치는 자들은 곧 죽게 됩니다.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들은 자유롭게 보입니다. 마음껏 그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약간의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자유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볼 때에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규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비웃고 교회를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자유롭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고 교회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지켜야 될 규칙이 있을 따름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몇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그것만 지키면 생명이 보장이 됩니다.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방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저 바다 한가운데서 헤엄치면서
곧 죽을 그 운명을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땅과 함께 멸망할 그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좁은 길을 걸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바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길을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 길이 조금 힘들고 조금 제약이 있고 조금 규칙이 있고 조금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길이 참된 길이고 이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겸허히 걸어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누리는 그 쾌락과 그 즐거움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기뻐하며,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와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